그 배터리 전원 키셨죠? 네. 네. 눌렀고 한번 봐볼게요. 전원 들어왔나요? 저는 들어요. 그렇죠. 자, 영단으로 돼 있죠. 일단은 올라가 앉아 볼게요. 그리고 뒤에 스탠드에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쪽 스로틀이 어떤 건지 지금 손이 감 있어요? 있어요? 스로틀 보이세요? 느낌 있으시죠? 네, 그건 스로틀이고 일단은 스로틀로 출발을 해야 돼요. 스로틀로 출발하려면은 제가 1단을 넣어야 된다 그랬죠. 네, 화살표. 요거. 이거라고 했지? 네, 그렇죠. 지금 올라갔어요. 2단으로 돼 있어요. 네, 스로틀로 해서. 네, 그렇죠. 그렇죠. 들어가세요. 아버님 최고입니다. 와우. 힘 장난 아니죠? 완전히 다른데? 힘이 장난 아니죠? 네. 네. 먼저 저거하고는 자전거. 달라? 전기 완전히 자전거. 다른데? 에이, 출력이 1000W짜리예요. 한번 더 한번 타보세요, 이렇게. 이제 페달도 한번 밟아보세요. 제일 처음에는 스로틀로 가라고 그랬죠? 처음 스타트는 스로틀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은 페달로 가면은 힘드니까. 페달로도 스타트 해도 돼요. 오, 훌륭합니다. 오, 장난 아니죠. 네. BR3가 최고입니다. 자토바이 중에는. 힘 자체가 틀리죠. 네. 만족하시니까 좋네요. 다른 거는 뭐,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저한테 또 별도로 또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설명드리니까. 네. 라이트 키는 거 다,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다 아시죠? 네. 안전무장 하셔야죠. 한번 나가볼까요? 이걸 어떻게 하시지? 네. 한번 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냥 거기 찍찍이니까 여기다가 가세요. 그냥. 네. 일단 계기판이 보여야 되니까 가면서 안 떨어지게끔 잘 보시면서 가셔야 될것 같아요. 네, 됐네요. 시동 켜져 있죠? 네. 가요 이제? 잠시만요. 뒤에 차 오니까. 이쪽으로? 네, 나가는 방향 이쪽이거든요. 잠깐만요. 차. 아버님, 감사합니다. 네, 이상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. 오, 장난 아니죠? 네, 들어가세요. 네. 우측으로!